오심석 고층 건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옥상 정원 시공 현장. 척박한 콘크리트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 온몸을 뒤덮는 엄청난 먼지바람과 싸움. 100kg이 넘는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여름의 절정,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타는 듯한 더위와 싸우는 사람들. 나무를 살리려면 쉴 시간이 없어요.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해 도시의 숲을 만드는 이들의 이열치열, 극한의 여름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대형 기중기부터 자재를 실은 트럭까지 작업 준비로 분주하다. 건물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그때부터 옥상 정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정원을 만드는 거죠, 옥상에다가. 요즘에 그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희가. 도심 속 건물 옥상을 휴식 공간으로 바꿔주는 옥상 정원. 아름다운 옥상 정원은 푸르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고층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대기의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도시의 활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옥상의 정원을 만들려면 자재를 위로 올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트럭에 가득 쌓인 수많은 포대는 땅에 쌓았다가 다시 옥상 위로 올리기를 반복해야 한다. 보기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옥상 정원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다. 가벼운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흙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게 그 건물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인공토를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포대를 뜯자 예상과 달리 하얀색의 토양이 나온다. 마치 모래 같은 인공토양은 진주암을 고온에서 분쇄해서 만든 것으로 일반 흙보다 가벼운 게 최대 장점이다. 옥상 정원에 올라갈 토양의 무게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래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인공토양을 까는 것이다. 아, 이 흙을 얼마나 심는 거예요? 3,000포 올라갑니다. 3,000포요? 예. 우리 5톤 트럭 3대에 싣고는 엄청난 분량을 던지고 쌓고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포대 하나의 무게는 약 10kg. 8월 땡볕에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다. 양이 많으니까 반복이 많다 보면 뭐 더운 날씨에 땀이 흘리게 마련이죠. 이제 끝난 거예요? 두 차 더 남았습니다. 두 차요? 예.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40여 미터 건물 꼭대기까지 안전하게 자재를 올려야 한다. 작업 공간이 옥상인지라 피할 수 없는 기중기 작업. 옥상 위로 안전하게 올라갈 때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아차하는 순간 곧바로 대형 사고다.
매우 위험하죠. 그 물건을 올리다가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밑에서 다칠 수 있는 사고도 나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그 공정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옥상이기 때문에 모든 자재는 기중기의 힘을 빌려 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위험이 동반된다. 드디어 옥상에 쏟아지는 인공 토양. 400제곱미터, 100평의 옥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거를 포설을 한 다음에 이제 식재를 해야죠. 나무 심고 잔디 심고 뭐 다 하죠. 이제 일반 식재를 다. 이제부터는 옥상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딱딱한 콘크리트를 부드러운 정원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황무지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인공토양 푸대를 쌓자마자 작업자들이 다른 일을 시작했다. 검은 비닐처럼 보이는 이것은 옥상 맨 밑바닥에 까는 방근 필름이다. 이제 뿌리 뚫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주 목적은 방근. 아 나무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죠? 드문드문 틈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데는 뿌리가 찾아서 뚫고 들어가 버려요. 나무 뿌리가 건물을 뚫고 들어가면은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필름은 뿌리가 콘크리트를 뚫을 수 없게 하는 보호막인 셈이다. 방근 필름 위에는 다시 부직포를 깐다. 이 부직포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0.3제곱미터당 무려 5리터의 물을 저장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방근 필름과 부직포를 깐 위에는 배수판이라고 하는 요철이 있는 판을 또 깔아야 한다. 아, 요것이 물 저장. 네, 물 저장을 하고 배수가 되고 배수된 나머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또 쓰는 거죠, 이게. 밑으로 다 이 빗물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배수판의 오목한 곳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저장된 물이 있어 식물이 살 수 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물 옥상은 누군가가 꾸준히 관리하기 힘들다. 정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금세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만들 때는 평생 나무를 가꾸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손이 옥상이 더 많이 가죠? 왜냐면 일반 바닥은 그냥 흙만, 화단 같은데 흙만 받아서 그냥 식재를 하면 되거든.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이건 이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잖아. 바닥을 이렇게 만들면 10cm 이하의 얕은 땅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 흙을 높이 쌓을 수 없는 옥상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회색 시멘트 위에 땅을 만드는 일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간다. 옥상 구석구석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냥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이게 이 전문 직종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혼나요. 진짜 이 땀 흘려가면서 하는데.
바닥 작업을 끝내고 마스크에 보안경까지 쓰는 작업자들. 헤드를 풀어서 현재 살포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스크는 왜 쓰신 거예요? 요 인공토가 상당히 잘 날려요. 가벼워서 입속에 들어가거나 눈에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인공토양을 까는 일은 몸도 마음도 단단한 채비가 필요하다. 양도 엄청나지만 작업 과정도 길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인공토양은 바람이 잘 통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옥상 정원을 꾸미는 데 가장 적합한 토양이다. 특히 무게가 흙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가벼워요? 네. 손짐처럼. 하지만 가벼운 만큼 작업할 때는 엄청난 먼지가 날린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옥상에서는 마치 눈보라처럼 사방으로 먼지가 흩날려 온몸 구석구석에 들러붙는다. 바람이 웬만하면 안 불면 좋은데 입막에 써도 괜찮아요. 입막에 쓰고 안경 쓰고 힘들어도 해야죠. 먹고 살려면은. 옥상 정원의 초반 작업은 먼지 바람과의 전쟁이다. 보통 옥상 정원 시공이 열흘 남짓 걸리는데 인공 토양을 까는 작업만 꼬박 2, 3일 소요된다. 마치 하얀 눈처럼 아름답지만 작업자들은 이틀 내내 뿌연 먼지 속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야 한다. 먼지에 눈을 뜨기도 힘들어 못 견디고 나오기도 한다. 괜찮아요? 예. 이거 막 날리죠? 바람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에 해는 없지만 워낙 입자가 미세해서 눈이나 입에 들어가면 물로도 잘 씻겨지지 않는다. 온몸을 파고드는 먼지는 가장 견디기 힘든 상대다. 아, 이게 막 묻고 따가워요, 묻으면. 어떨 때는. 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 아, 그렇죠. 물을 좀 뿌려줘야 돼요. 먼지도 많고 모래처럼 손에 쥐면 흩어져 버리는 인공토양은 그냥 펴서 까는 게 불가능하다. 물로 다져야 돼요. 이 다지지 않으면 뭐 식재도 안 되고 바람에 날리고 물로 항상 다짐을 해야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긴 건 전혀 다르지만 물만 뿌려주면 흙과 비슷한 성질의 인공 지반이 완성되는 것이다. 물을 뿌리고 난 후에는 땅을 고르게 만들어준다. 마치 제설 작업을 하듯 종아리까지 푹 파묻힌 채 고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옥상에 자연 토양을 올리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은 안 해도 될 일이다. 하지만 흙과 식물, 이용하는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건물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진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가벼운 인공 토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옥상의 콘크리트가 모두 인공 토양으로 덮였다.
그제야 작업자들은 차가운 물로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랜다. 밭이 농부의 땀으로 자라듯 발끝까지 흘린 이들의 땀이 옥상을 비온화시키고 있다. 사람이 이렇게 땀을 빼이지 하루가 또 보람차고 살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가는 거라고. 이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온 지 5시간 만에 겨우 시원한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점심을 먹는다. 전쟁과 같은 오전을 보내면 밥 먹으러 내려갈 기운도 없다. 한 바 올라가 내려가려면 좀 힘이 들어서 그냥 이런 게 편해요. 이 옥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 10명 정도. 이제 시작한 이도 있지만 옥상에서 젊음을 보낸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종합예술인이라는 소리도 하고 하는데 아 그거는 이제 하는 듣기 좋은 소리고 힘들지만 노동이죠. 속하고 자연하고 사는 거니까 또 그나마 또 그게 위안이 되죠. 그날 오후 무언가를 한가득 실은 트럭이 작업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옥상에 심을 나무들이다. 종류는 한 8가지 되고요. 기술은 한 60주 가까이 돼요. 네. 키가 큰 나무들을 옥상까지 올리는 일은 가장 까다로운 고난도의 작업이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나무는 엄연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서 다루기가 훨씬 힘든 까닭이다. 옥상에 올려야 하는 나무는 소나무를 포함해서 모두 약 60그루 정도. 나무가 올라갈 때는 모두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자칫 바람이라도 불면 기중기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올라 한 4-5번을 올려야 되니까 비용으로 따져도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잖아. 옥상 위에서도 잔뜩 긴장한 작업자들이 나무를 기다리고 있다. 어른 키만한 높이에 단단한 흙까지 뭉쳐진 소나무는 바윗돌을 매단 듯 무겁다. 나와. 나무는 자라든 흙에서 가장 잘 살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흙을 많이 붙여올 수밖에 없다. 옥상 정원은 지상의 환경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심는 나무도 세심하게 골라야 한다. 3m 이내의 작고 아담한 나무로 나중에 너무 높이 자라지 않을 나무가 적당하다. 키 작은 소나무 말고도 산수유, 산달나무, 청단풍, 가을이면 빨갛게 물드는 복자기 단풍이 옥상 정원수로 인기다. 무엇보다 땅의 깊이가 낮은 옥상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중요하다. 현재 심고 있는 나무들은 그래도 대체로 잘 살아요. 대추나무도 뭐 잘 살고 유실수레도 소나무도 어차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잘 견디는 나무가 소나무고 그다음에 단풍나무 뭐 그리고 다 잘 살고 있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90%가 좌우된다. 이식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나무에겐 치명적인 독이다. 원래 자르던 곳의 흙을 최대한 살리는 것, 그게 관건이다. 나무는 옮기는 과정에서 뿌리의 수분 흡수량이 줄어들고 잎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증산작용 때문에 고사하기 쉽다. 그래서 옮겨 심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옥상정우는 지상처럼 땅이 평평해서는 안 된다. 보통 지상에서는 깊이 1m에서 나무가 자라지만 옥상에서는 최소한의 높이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다. 교목 들어가는 데는 많이 쌓이고 또 관목 들어가는 데하고 잔디는 또 얕고 마운딩이 돼야 자연스럽고 이쁘죠. 시멘트 바닥에 언덕이 생기고 비로소 땅을 다지는 작업이 끝났다. 이젠 빨리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한다. 셋, 들어, 그렇지.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속이 실한 소나무는 장정 다섯이 맞들어도 진땀이 날 정도다.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저거 100kg 넘을 것 같은데? 100kg 넘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옥상에 나무가 울창한 정원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다. 옥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못 하나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옥상의 무게를 덜기 위해 작업자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진다. 나무 다 올라온 거죠? 옥상은 조금 가벼운 대신에 인력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옥상도 아주 꽤 힘들죠. 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사람 힘으로 하는 건 무겁거든요. 이제. 나무를 심기 전에 인공 토양에 꼭 섞어야 하는 게 있다. 100만 종류의 미생물이 있다는 나무의 자양분이다. 거름의 부엽토라고 이 인공 토에는 이 영양분이 없어요 지금.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섞어서 거름흙으로 만들어 심어야죠. 옥상에 들어가는 부엽토는 20kg짜리 200포대. 풀과 낙엽을 모아서 부패시킨 것으로 거름 특유의 냄새가 난다. 나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외국에서 온 젊은이에게 거름 냄새는 적응하기가 힘들다. 마스크는 왜 꼈어요? 똥 냄새. 끝나나요? 인공 토양과 부엽토를 섞는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된다. 나무는 아무 자리에나 갖다 심는 게 아니다. 미리 설계한 대로 옥상 가장자리를 감싸 안듯 큰 나무를 둘레에 심는다. 됐어. 조금만 더. 이리저리 나무를 살피는 이승철 씨. 나무에는 꼭 면이 하나 있어요. 얼굴이 하나 있어요. 나무 없어요? 네. 나무에도 얼굴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장 보기 많이 보는 쪽에서 그 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뒤쪽보다도 여기가 면이 더 이쁘잖아요. 이쁜 쪽을 사람이 입구 쪽으로 많이 보내줘야죠. 아무래도 자주 보는 면이니까. 그렇죠. 이 뒤쪽은 볼 사람이 없죠.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땅값이 치솟는 대도시에서
늘 나무를 볼 수 있는 녹지를 가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따로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옥상 정원이다. 처음엔 화분 몇 개, 나무 몇 그루가 고작이었지만 요즘은 작은 숲을 옮겨놓는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진다. 조경 기술도 점차 발달해서 최소한의 관리로 10년 넘게 유지되는 옥상 정원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화분 역할을 했죠. 예? 조적 싸가지고 흙을 담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정원을 꾸미니까 많이 바뀌었죠. 옛날보다. 이게 뭐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일도 많이 이제 커졌고. 태양의 기세가 가장 맹렬하다는 오후 2시. 그늘한 점 없는 한여름의 옥상. 이곳이 바로 극한의 최전선이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옥상은 복사열로 표면 온도가 60도까지 치솟는다. 숨막히는 더위에 노련한 작업자들도 맥을 못 춘다. 힘들죠. 오늘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갔나 보네. 지치죠, 지쳐. 사람이 힘이 없어지네. 한창 옥상 공사가 진행 중이던 8월 초에는 며칠째 유례 없는 폭염특보가 내렸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 더위에 이식을 위해서 옮겨놓은 나무들은 잎이 바짝 말라가고 있다. 여름은 옥상 작업에도 나무 이식에도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니지만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건물은 준공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저 식재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또 아무리 더워도 뭐 추워도 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뭐 건축법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면은 대지나 옥상에 조경을 해야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막바지에 접어든 건물의 준공을 위해서 옥상 정원을 서둘러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하다고 나무 심는 걸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옮겨 심은 나무는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면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잘 다져준다. 나무 이식 작업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한다. 종일 직사광선 아래 서 있다 보면 온몸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간 기분이다. 더우시죠? 이게 태양하고 더 갖고 오니까 더 더운 거지. 날이 보이냐 이게? 이럴 때는 옥상에서 잠시 피신에 몸을 식혀야 한다. 한여름 옥상 위에선 수박만큼 반가운 간식이 없다. 달달한 수박 한 입에 하루의 갈증과 피로가 풀린다. 아우, 맛있어. 잘 와. 좋아하세요? 모두 바다로, 계곡으로 휴가를 떠날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이들의 피서를 대신한다. 1933년 미국 뉴욕에 처음 선보인 옥상 정원은 환경오염 정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오후 5시,
온몸에 붙은 먼지를 씻어내는 걸로 그날의 작업이 끝난다. 아, 오늘 좋았죠. 이야, 진짜 좋았어. 퇴근 준비를 하는 작업자들. 흙먼지와 더위로 지친 그들에게 지상은 그립기만 하다. 40m 높이의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니 공기부터가 다르다. 땀을 얼마만에 많이 뿌시는 거예요? 10시간이요. 점심시간 빼고. 10시간? 네. 옥상이 좋으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지상이 좋죠. 여기 딱딱하다니. 네. 떠 있는 거 같고 뜨거워요, 거기는. 여기 벌써 틀리잖아. 온도가 틀리죠? 온도가 틀리잖아. 어우, 시원해.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다음날 잔뜩 흐리던 먹구름이 결국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공사 현장에선 비가 오면 작업이 중단되지만 옥상은 오히려 비가 반가운 것이다. 늘 물을 뿌려가면서 일해야 하는지라 비가 오면 일손도 덜고 흙먼지도 날리지 않아서 일하기엔 수월하다. 비 오는데도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아, 조경은 비 올 때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일단 옥상에서 일하니까 덥지 않고 그렇게 시원하고. 일부러 하루 종일 물 뿌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좋지. 비 올 때 심어주고 이렇게 널려 있는 것도 지금 수분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건조감도 좋지. 건조감도. 비가 오면 작업자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진다. 얼른 흙을 다져서 남아 있는 나무들을 옮겨 심기 위해서다. 뿌리에 물기를 머금은 나무는 한 번에 들어올리기조차 버겁다. 이렇게 힘들게 심은 나무는 한 달이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2년쯤 걸리는데 그동안 오가며 나무를 잘 살피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 소나무가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며 척박한 빌딩 숲에 멋지게 뿌리 내리길 이들은 바란다.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그늘이 돼주는 것. 그게 옥상 정원을 만드는 이들의 마음이다. 땀에 젖으나 비에 젖으나 옷이 젖기는 매 한 가지다. 폭염에 나무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비에 모두 씻겨 사라졌다. 나무가 이 비를 양분 삼아서 쑥쑥 자라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바람은 힘든데 나무한테는 참 좋죠. 옥상 정원은 도시 경관을 아름답기도 하지만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옥상의 나무와 풀이 대기 오염 물질을 빨아들이고 식물의 증산 작용으로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킨다.
어느덧 옥상 정원 시공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한쪽에선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꽃 심기 작업이 한창이다. 건조에 잘 견디는 식물들, 그다음에 이런 인공토에 잘 견디는 식물들이 좀 있고요. 한 번 심으면 계속 그다음에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야생화 종류들로 다 이제 설계를 잡는 거예요. 야생화는 해마다 심지 않아도 매년 피어나기 때문에 옥상 정원에선 사랑받는 꽃이다. 봄이 오면 꽃들이 활짝 피어나 회색빛 빌딩 숲을 알록달록 물들일 것이다. 꽃을 다 심으면 하얗게 드러난 인공 토양 위에 푸른 잔디를 심는다. 잔디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아따, 딱딱 맞는다. 어느 아줌마가 했는지 더위에 이제 시원한 역할을 해달라고. 잔디가. 네, 그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잔디로 덮인 푸른 옥상은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1도 높이고 여름에는 무려 4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매년 엄청난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드디어 긴 여정이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정원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줄 디딤서까지 놓으면 작업은 모두 끝이 난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 이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을 밑거름으로 도심 속 옥상 정원이 탄생했다. 여유를 잃고 살아가는 각박한 도시의 생활. 힘들고 지칠 때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푸른 그늘이 이곳에 있다. 이전의 딱딱한 콘크리트 옥상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다. 늘 땀 흘리며 뛰어다녔던 옥상에서 작업자들도 이제는 한가로이 나무 그늘을 즐긴다. 삭막했던 분위기가 아름다워진다는 그 분위기를 보고 사는 거죠, 뭐. 내가 꾸민 데서 여러 사람이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오늘은 개인 주택의 옥상 정원 보수 작업이 있는 날이다. 4년 전 이들이 직접 만든 주택의 옥상 정원은 그새 아름답게 자리 잡았다. 좁은 대지에 집을 짓다 보면 마당에 정원을 꾸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옥상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주택의 옥상 정원은 만든 지 1, 2년 안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연관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이제 1년에 맡아서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풀도 잡아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소독도 해주고. 가지치기 작업이나 소독 작업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평소에 잡초를 제거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은 주인의 몫이다. 힘들게 작업한 정원이 잘 가꿔진 모습을 보면 이만한 보람이 없다. 이게 처음에 한 2.5m, 3m 정도 됐던 건데 지금 이렇게 커진 거죠. 이제. 아, 그래요? 네. 굵기도 많이 굵어졌어요, 지금. 뭐 내 새끼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니죠? 하고 나면은 막 이런 자 보면 또 좋잖아요. 다 잘 크고 있으니까.
쉬고 싶을 때면 그늘을 내주고 마음이 각박해지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무처럼 치열한 여름을 살아낸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든든한 나무인 것이다. 일할 때 힘들어도 다 이렇게 이제 완성해놓고 보면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할까? 보기 좋은 정원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In Paris I'm wrong, but I wanna go home.